원래 사실 안 나가려고 했어요. 요즘 제가 우울증이 돋아가지고 막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나오라고 하는 거안 나갔는데 언티랑 연초봄이니까 나갔어. 안 마실라 했지. 나 진짜 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술이야. 내 인생 마지막 술이야 진짜로. 내 인생 마지막 술이다 진짜야. 안 먹어 이제 안 먹을 거야. 누가 사준다면 쪼그려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오늘 이제 두 팀이 저를 불렀어요. 엄티 초봄 여기 이제 저를 먼저 불렀고 현민이가 얘기를 했었어. 건대 오라고 놀러 오라고. 이제 현민이한테는 안 나간다고 하고 이제 엄티한테도 원래 안 나간다고 했었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이 우울증 때문에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나왔지.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자꾸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이렇게 집에만 있어봤자 뭐 하겠어 하고서 나갔어. 나갔더니 이제 잘생긴 남자분 하나가 같이 온 거야. 이분은 방송하시는 분은 아니고 일반인인데 너무 다정하고 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되게 크시고. 아 이거 내말좀 들어봐. 야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게뭐 잘못됐어? 18? 어? 남자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조용히 해. 나 남잔 거. 번호 교환까지는 성공했지. 술을 같이 이제 마셨어요. 우울증이 그냥 싹 가시더라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까.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까 약이 필요 없어, 씨발. 어? 그래서 술을 막 마셨어. 그러니까 옆에 초보 언니가 이 사람 되게 잘생겼지. 어떻게 해봐? 나 이러는 거야. 앞에서 대놓고 어떻게 해봐? 이러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뭐 납치라도 해? 내 네, 이랬어. 그랬더니 막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아니, 그왜그 마음에 들면 나다 납치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나한테. 하, 납치할 뻔했다. 납치할 뻔했다. 술을 마시는데 엄티가 되게 많이 취했었어요. 엄티가 원래 술을 진짜 잘 마시는데 엄티가 술을 페이스 조절을 못해가지고 되게 빨리 취했단 말이야. 엄티는 이제 택시 태워서 보내고 어느 코치분 생일이라서 거기 생일 파티 하는 중이라서 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갔어. 양주 마신 다음에 또 술자리 가가지고 아침 그 오징어 회 먹으러 갔거든요. 먹으면서 술한 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저는 술안 마시고 거의 다들 술을 엄청 취해가지고 막 야한 말을 엄청 크게 하시더라고. 정말 충격적이었어. 내가 충격적인 건좀큰거 아니야? 내가 충격적인 거면 진짜 좀. 아, 투부급이야. 투부급이었어. 다들 술 취해서 그랬어, 술 취해서. 아, 되게 인싸파티에서 좀 아침까지 술 마시고 택시에서 좀 잤더니 집에 오니까 잠이 안 오대? 그래서 방송을 키웠죠? 아까까지만 해도 목소리 존나 좋은 남자랑 통화하고 왔어요. 목소리가 더 진짜 좋으시더라고.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면 핑계님 급이야. 이 정도 말다 하지 않았니, 얘들아? 계속 저 그분 게임하시는데 게임하는 목소리만 계속 들었어. 악녀에게 봄녀가 오늘 말이 좀 심하네. 아니. 얼굴 잘생기신 분, 그분 목소리가 핑맨디급은 아니고, 핑맨님급으로 목소리 좋은 분은 또 다른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을 납치하는 거지. 둘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야 하는. 저희 이제 술 파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생긴 남자분이랑 연초보, 엄티, 저까지 해가지고 네 명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서 술 마시자고. 아! 나술안 마시기로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술 파티라고 해서 내가 굳이 술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쵸? 아, 그래서 목소리 좋은 사람을 이제 그 좋은 인재를 발견을 했다. 굉장했다. 그래서 그 잘생긴 남자랑 앞으로 좀더 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내가 일부러 말로 차고 했는데 말안 넣으신 거 보면은, 날 싫어하시나? 아니겠지? 아 근데 아니 성급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매너를 지켜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모든 거를 뭐만 하려고 하면은 다 자기가 해주더라고. 이거 씨발 그린라이트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이거 씨발 결혼 각 아니니? 무진 무조건 혹시 보증? 그린라이트지. 아 보증은 아니고 그술 가져와서 이제 뜯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해주겠다고 가져가서 탁 해주고 저한테 술딱 따라주는 거 보면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냥 모두 사람에게 한없이 너무 친절한 사람인 건 아닐까요? 아 근데 그것도 조용히 하세요. 다른 시청자랑 싸우는 시청자, 타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시청자. 이거 진짜 어렵다. 그래도 제일 많이 당한 건타 스트리머랑 비교하는 시청자니까 이거. 게임 노잼이라는 시청자와 게임 훈수하는 시청자. 저 노잼이라고 하는 시청자를 더 싫어해요. 아, 드디어 결승전이네. 와, 진짜 최악의 최악이 나왔다. 나는 노잼이라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저는 노잼이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그걸 싫어해. 게임 못하는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 게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게임
게임 못 하시는데 무슨 재미로 하세요? 약간 이런 식인 거? 이게 FPS를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기도 해요. 이건 진짜 악향말 들어보면 겁나 틀리는 시청자였다. 우리 시청자는 진짜 되게 괜찮아. 몇몇 빼고서는 웬만한 고정에 있는 시청자분들은 다 괜찮아. 자주 내 방송에 와서 채팅 치시는 분들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는데 채팅 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가끔 애들이 약간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게 살짝 있었어. 그거는 이제 내가 알려주면 되니까, 주먹으로 다스리면 되니까 괜찮지. 주먹으로 다스리면 되니까. 둘 다 너무 극혐이라서 저는 이거 결승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둘 다 극혐이기 때문에. 전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그래도 생각보다 저도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이 두 개를 할 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시 무조건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선전포고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어요. 교육용 방송이었죠. 마무리도 아주 완벽하구만. 마음에 들어. 뭐야. 아, 모인팅님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쿨돈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꿀잼이었다. 아이고, 빙그르르. 뭐야! 빙그르르님 10만원 고맙습니다. 뭐야! 아니, 뭐야! 갑자기 막 감동 먹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건가? 이런 식으로 감동, 야, 감동, 역시 감동을 더 뽑아야 하나 보다,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감동 말 좀 생각 좀 해볼게. 기다려봐. 아씨, 감동적인 거. 아, 생각이 안 난다, 야. 감동, 어쨌든 감동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감동이었던 거지? 나 협박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감동적이면 나 협박밖에, 마무리가 협박이었는데 이상하다. 감동이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생각 안 난다니, 이야, 감동적이. 뭐야! 아, 5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오늘 뭐 다 감동하는 날이야?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은 왜 이렇게 왜 안 넘어가? 잘 안 넘어가. 아, 감사합니다. 5만원 고맙습니다. 확실히 이 방송 선은 넓은데 기분 나쁜 선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몰래 폰으로 방송 챙겨봐. 몰래 챙겨보는 건 맞아. 그러니까 약간 저는 선을 진짜 잘 지켜요. 너무 변태 같아서 싫어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막 역겹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쵸? 무서워서 그런가? 애교는 살짝 역겹다고? 이상하다.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니야? 시발? 해도 색드립이 살짝 역겨워야 되고 애교가 괜찮아야 되는데 나는 애교가 역겹고 색드립이 괜찮네? 도대체 뭐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예은아, 방송 나서 방조할게요. 왜 또 보내 그냥? 왜 또 그냥 보내 씨발? 너 속상하다 너네. 갈수록 이래? 막 예전에는 왜 지금 벌써 가요? 물음표 치면서 와 왜 벌써? 왜 지금 가요? 막 이러더니 이제는 진짜 아 알차서? 알차면 보내는 거야? 규씨가 너 아까 방송 못 봤지? 너 진짜 오늘 진짜 미쳤어. 너 오늘 진짜 씨발 미쳤다니까? 오늘 진짜 씨발 미쳤어! 오늘 진짜 미쳤어 진짜로! 오늘 진짜 오늘 네, 저 오늘 졌는데 이겼어요. 졌지만 이겼어요. 네, 저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해요. 규식가 알잖아. 나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하는 거. 뭐야?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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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내가 잘못 들었나? 잠시만. 예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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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식이 그만 좀 닥쳤으면 좋겠어. 규식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뭐라고? 아픈 척하지 마. 나 감기야. 왜? 그거 지랄하지 마. 너 아까 예은아 좀 닥쳤으면 좋겠어. 규식아, 그대로 죽어버려. 알았지? 나 이거 갈게. 씨발, 내가 꺼져. 음악음악의 짱년이네. 하나뿐인 동생이 아프다는데. 아이, 우리 규식이 뭐 먹고 싶어? 치킨 뭐 당연히 먹고 싶어, 규식아? 치킨? 응. 치킨. 치킨. 하아! 둘이 동시에 나갔어! 둘이서 동시에 나갔어, 씨발! 둘이서 동시에 나갔어! 규식아, 무슨 치킨 먹고 싶어? 말해봐봐. 허니콤보? 허니...
어머니 콤보? 그럼 불교님 그거 사드려야겠다. 빠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덮밥.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불교님 허니콤보 좋아하시지? 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같이 먹었으니까. 뭔가 치킨만 먹지 않았을 것 같아. 말투가. 당연하지. 허니콤보를 먹고 나면 손에 양념이 묻거든. 그 양념을 내 입으로 먹었을까? 그럼 당연하지, 쌍년아. 서로 먹여줬겠냐, 씨. 어, 그것도 괜찮다. 맞네. 이번 달 이틀 남았는데 교수님이랑 이제 연락 끊길 것 같거든요. 네, 저요? 저요? 네. 조금 자중하시는 게 어떨지. 아, 그래야겠어요. 아, 이번 달은 다 사야겠습니다. 거의 모든 성욕, 아니 성욕이 아니라. 우와! 이성! 불개는! 감정을. 우리는 성욕 프리 기계였구나. 뭐야!